일단 지금 247 JPG 불러왔죠? 요거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사이즈 맞춰 엮게요. 그래서 New Confirm Selection으로 열어보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그 트랜지션에 있는 스케일 와이프를 끌어서 적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스케일 와이프, 뭐, 옵션은 간단해요. 여기 이제 스트레치가 있죠? 스트레치를 당기면 이렇게 쭉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배경이 하얀데, 예, 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배경을 컴포지션 세팅해서 일단 백그라운드를 검정으로. 자, 그래서 이 스트레치를 늘리면 늘어나는데, 요 값이 지금 10까지 돼 있죠? 최대 값이. 요거를 더 올릴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숫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숫자 범위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Edit Value. Edit Value 들어가시면은 거기 범위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2 값에다가 100이라고 넣어보세요. 네, OK 하시면은 범위를 더 늘릴 수 있어요. 쫙. 100이 되면은 완전 직선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고요. 지금은 한90 정도 세팅을 해보시고, 각도, 디렉션을 한 60도 정도 잡아보죠. 그래서, 자, 이 스트레치가 속성이 어떤 건지 좀 이제 감이 오죠? 그러면은 얘를 장면 전환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스트레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센터. 센터가 어딘가 찾아보세요. 이거 딱 찍으면 지금 가운데 있죠? 센터를 이동할 수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화면에서 찍어주셔도 되고, 직접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고, 센터를 왼쪽 아래로 이렇게 당기면 사라져요, 화면이. 이렇게 하면 나타나고. 이렇게 센터를 통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센터를 좌측 아래로, 샥, 요 위치로 일단은 옮겨보세요. 네, 지금 마이너스 한10 정도 네, 하시면 될것 같고, X 값은. 자, 0초죠, 지금. 네, 센터에 스탑워치 클릭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초 갈까요? 사빵빵. 뭐 영상에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4초에서 이렇게 쭉 오른쪽 위로 방향을 빼볼게요. 그래서 요 오른쪽 위로 모서리로 맞춰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4초간 이런 식으로 영상이 열리게 되죠. 자, 뭐 이건 이제 조금 더뭐 빠른 속도로 하시면은 음악에 맞춰서 영상이 나오게 할수 있고요. 이 디렉션 방향대로 센터를 이동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좌에서 우측으로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디렉션을 오른쪽으로 맞추고 센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디렉션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등장, 반대 방향으로 가면 사라지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이제 배경 영상이 4초까지 나타났고요. 텍스트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텍스트. 그래서 일단 4초에서 타이플 글자 툴 눌러보시고요. 네, 여기 좀 잔디밭에다 글자를 써볼게요. 클릭하셔가지고 어우 초대형 글자인데 일단은 이제 색을 샛노란색으로 할까요? 네. 글자 크기를 좀 줄이고요. 여기다가 CC 스케일 와이프. 자, 그럼 폰트는 여러분이 뭐 멋있는 폰트로 하시면 되고요. 네, 딱딱한 폰트보다는 약간 장식이 있는 폰트가 더 멋있게 나올 수 있고요. 타임스 뉴 로만을 해볼게요. 약간 조금 두꺼운 서체가 날것 같아서 볼드로. 폰트 사이즈는 한60 정도 보시고요. 요거 그림자 위쪽으로 저는 놓을게요.
자, 텍스트를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해 주시고, CC 스케일 와이프 우측에서 텍스트 레이어로 끌어다가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러면은 될까요? 이렇게 돼요. 땡기면은 밖으로 이렇게 찍 나가면 좋은데, 글자 안에서만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얘를 직접 주면 안 되고, 이펙트는 일단 선택, 딜리트 할게요. 자, 여기 글자 레이어를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얘를 컴포지션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프리컴포즈 하시고, 예, 지금은 예, 무브얼 어트리뷰트로 그냥 오케이. 그럼 이제 컴포지션 레이어가 되죠. 이렇게 해서 프리컴포즈 해주면은 이 레이어의 사이즈가 현재 작업하는 도큐멘트랑 동일한 크기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스케일 와이프를 적용을 다시 해보세요. 스케일와이프를 적용하시고, 자, 이제 스트레치를 땡기면은 이게 찍, 이렇게 바깥으로 찍 늘어나요.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확대된 상태다. 그러니까 글자로만 돼 있을 때는 글자 크기만큼만 비주얼 요소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화면 도큐멘트랑 동일한 사이즈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비주얼 요소가 밖에까지. 자, 지금 스트레치는 일단 90으로 놔서 쫙 당기고요. 자,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할 거라 디렉션을 90도로 할게요. 90도로 하시고 센터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요. 센터가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센터를 찾아보시고 아래 글자 가운데쯤 놔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글자가 등장하게 타이틀이 이러한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 요 C자 바로 왼쪽으로 맞추면 살짝 사라지죠. 자, 글자가 다 사라질 위치에 센터를 잡고 자, 시간은 4초고요. 여기 센터에 스탑워치 클릭, 키프레임 넣어주시고, 6초 갈까요? 6빵빵. 2초 뒤, 6초로 이동을 해서 센터를 오른쪽으로 쫙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글자 오른쪽까지 살짝 이동. 그러면은 글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샥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빠른 음악과 더불어 이렇게 이제 뭐 가사가 나오게 하실 수도 있죠. 이거는 뭐 주로 이렇게 등장할 때 이런 식으로 디렉션 각도와 센터의 방향 이것만 잘 맞춰서 하시면 되겠어요. 예, 뭐 디렉셔널 블러 사용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죠. 자, 그 다음은 트위스터를 볼게요. 아까 그 프로젝트 패널에 자 모델번에서 이 크기로 그냥 맞춰볼게요. New Come From Selection으로 열어보고 여기다가 CC 트위스터를 적용할 거고요. 이것도 장면 전환인데 컴플리션으로 하게 돼요. 이렇게 넘어가요. 이러한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엑시스가 그 방향이죠. 엑시스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모서리를 좀 맞추려면은 이렇게 요 각도면 될까? 모서리가 거의 100, 마이너스 120 7도, 오케이. 네, 이렇게 맞춰보세요. 마이너스 127도. 그러면은, 요 컴플리션이 딱 정확히 여기 모서리가 딱 맞을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0초에서 컴플리션에 스탑워치 눌러주시고 2초 갈게요. 이빵빵. 컴플리션 100까지 올려보시고요. 그러면은 자, 2초간 이렇게 한번 꼬면서 회전을 해요. 요게 이제 모션 방법인데요. 이렇게. 그럼 얘가 장면이 바뀌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잘 보세요. 거기 프로젝트에서 같은 사이즈의 다른 이미지 5번을 밑으로 내릴게요. 같은 사이즈의 뭐 다른 이미지나 영상을 놓고 밑에 거는 숨겨놔요. 눈 꺼주시고요. 밑에 거는 꺼주고 자, 다시 1번 레이어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 백사이드라고 있어요. 백사이드. 거기서 2번 레이어를 선택해줘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요. 뒤집어지면서 영상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뭐 사진이나 영상에 다 활용할 수 있고 컴포지션끼리도 할수 있어요. 컴포지션끼리 장면 전환하실 때도. 자, 얘는 이것만 알면 되겠죠. 백사이드. 얘를 이제 글자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컴포지션에서 해볼게요. 640360 볼게요. 640360 시간 duration은 10초로 볼게요. 640360 10초. 트위스터 효과를 해볼 거고요. 여기다가 글자를 자, 타입 툴 눌러서 여기다가 제가 프리미어 프로. 자, 글자 크기 한70 정도. 72 정도 해볼게요. 폰트는 약간 연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오케이. 일단은 얼라인 센터에 맞추고요. 자, 요거를 이제 일단 중심에 얼라인 센터, 호리존탈 버티칼 맞추시고 지금 텍스트가 있죠? 얘를 하나 복제를 할 건데요.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시고 이거 듀플리케이트 할게요. 복제. 컨트롤 D. 컨트롤 D죠? 듀플리케이트 하시고요. 밑에 거는 잠깐 숨길게요. 지금 겹쳐 있는 상태라. 밑에 거 숨기고 위에 거는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철자를 바꿀 수 있죠. After Effects. 철자를 바꾸고 얘는 자, 핑크색으로 제가 바꿀게요. 자, Selection 툴로 바꾸시고 Align 센터에 다시 맞추고요. 지금 2번 레이어는 숨겨져 있는 상태고요. 1번 레이어에다가 효과를 줘볼까요? 자, 다시 이펙트 창 보고 트랜지션에 트위스터, CC 트위스터 적용해 주시고요. 자, CC 트위스터. 컴플리션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글자가 물결 치듯이 회전할 수 있는데 방향이 글자는 왼쪽부터 우리가 읽잖아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으니까 왼쪽부터 회전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엑시스를 90도로 맞춰 보시고요. 엑시스를 90으로 하고 그다음에 센터는 지금 가운데 있죠? 센터는 지금 손댈 필요는 없고요. 컴플리션을 조작하시면 이렇게 왼쪽부터 회전을 하게 되니까. 오케이. 0초에서 컴플리션
0%로 놓고, 일단 스탑워치 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2초 빵빵으로 가서, 컴플리션을 100으로 올릴게요. 자, 그렇게 하시면은, 일단 한번 꼬겠죠? 이렇게. 한번 꼬는 상태. 샵. 이때 이제 꼬면서 철자가 바뀌어주면 되는데, 여기 백사이드를 그 프리미어 글자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꼬면서 샥 글자가 바뀌는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자, 텍스트에 활용하실 때도 이렇게 밑에 거를 숨겨놓으세요. 숨겨놓으시고, 이제 바뀔 글자를 밑에 놓고 숨겨놓고 여기서 백사이드로 지정하시면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철자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러한 이제 회전 트랜지션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또 해보시면 좋겠고요.